네. 아, 예, 김기합니다. 네. 그 저녁은 먹었어요? 아니요, 아직. 하긴, 아직 좀 이르죠? 그뭐 하세요? 청소해요. 아, 그렇지. 뭐가요? 아니, 그차 실장님을 회사에서만 뵈니까 가끔 주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. 오늘 전화한 이유는요, 그 패션지 사진 촬영 장소를 찾았는데, 그 같이 가보실래요? 아니면, 제가 가서 몇 카트 찍으면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겠어요? 글쎄요, 여기서 뭔가요? 아, 아니요, 가까워요. 인천에요. 김기아 씨 생각은 어떠세요?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만 되신다면요. 그럼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.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스케줄 보고 연락 드릴게요. 예,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. 청소 잘 하십시오. 아니, 아까부터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? 지붕에 뭐 있어? 물새? 아니에요. 이봐. 이봐. 조수로. 그거 다 놔둬라. 네, 어머니. 애들은? 글쎄요, 뭐, 아직 연락이 없네요. 간만에 둘이서 노느라고 바쁜가 보구만.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신혼여행 가서 전화 한통 없다는 건 좀, 그래요, 어머님. 남자들이야 무심해서 그런다 그래도 그런 건 여자가 챙겨야 되는데 걔는 도통 그런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열어놔. 네? 뭘요? 깐깐한 이 길이지 말고 그저 마음을 열어놓으라오. 마음을 그렇게 좁은 문틈 마냥 닫고 있으면은 어? 안 걸리는 거에 하나도 없어. 그러면 그저 네 마음만 불편해져. 그러니까 그저 무조건 이쁘게 봐주라. 어머니는 무조건 개 편만 드시는 것 같아요. 걔들 돌아오면 전 한마디 해줄 작정이에요. 서미순이, 네. 살아보라. 걔 다스릴 순간보다 네 자신을 다스릴 순간이 더 많아질 테니까니.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? 아이고, 살아보라. 살아보라. 살아봐. 어머니. 왜? 복수 장가가기로 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정말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.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앞길이 구만리야, 응? 앞길이 구만리야. 에휴. 야, 이누야. 예. 너 뭐냐? 아, 방 정리 좀 하려고요. 하도 정신이 없어서요. 아니, 그걸 하필 왜 이밤에? 아, 위재이도 이제 시집 갔는데 저도 정비를 좀 해야죠. 그러면서 별걸 다 핑계대네. 아, 이 자식. 마, 이사 평상시에 좀 열심히 살아라, 어? 아유, 아버지. 이제부터 저도 열심히 살려고 우려는 겁니다. 아유. 여보. 왜요? 아니, 당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감기 기운이 들려고 그래요. 홍삼차 마시고 나 무조건 잘 거예요. 나 깨우지 말아요. 아이고, 퍽도 유난을 떨어요. 아픈 걸 어떻게 해요. 근데 미진이한테 전화 없었어요? 응? 글쎄, 아직 안 오네. 우리가 먼저 전화해볼까? 됐어요. 우리가 마신 게 있다고 먼저 전화를 해요. 때 되면 저희가 하겠죠. 관두세요. 너 뭐 하는 거야? 왜요, 엄마? 미진이 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. 아, 미진이 방 이제 비었잖아요. 여기다가 내 비디오 자료랑 책들 좀 갖다 놓으려고요. 뭐야? 왜요, 엄마? 이 까만 자식이. 이 까만 까만 자식. 왜 그러세요, 엄마? 아니, 무슨 일인데 그래? 네 사람이야? 네가 오빠야, 이 자식아? 아, 왜요? 동생 하나 있는 거 시집 가자마자 옳다구나 좋다고 방치하지 않은 게 어딨어?
아, 미진이 이제 여기 안 오잖아요. 안 오긴 걔가 왜 안 와?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여기서 자고 가야 되고 아무리 시집 갔지만 명절 땐 친정에 안 오니? 그리고 주말이면 와서 밥 먹고 놀다가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 힘들면 잠깐 들렸다가 놀다 갈 수도 있는데 오빠라는 자식이 얼마나 지 생각만 했으면 하나 있는 동생 시집 가자마자 이런 짓을 해 이 말로 막 아니 저, 아니 저 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빨리 치워 알았어요 정말 하나같이 미워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같이 미워 아니 왜 나한테까지 그래 어? 나 방금 치우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인석아 아버지 때리지 좀 마세요